역할을 제가 맡음으로써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포용을 한 상태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저의 큰 고민이었는데요. 나만의 우영우를 만들어야겠다. 그래야 누군가가 불편함이라든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실존 인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캐릭터들을 모방할 생각은 애초에 접어두고 저만의 방법으로, 저만의 방식으로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. 임상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들이 있더라고요. 유념해 둘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구현을 해보았고요. 또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 얻은 답을 대본에 다 써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제가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한 자문 교수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